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아래시트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수량이 전체 평균보다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크면서는 이제 이게 되는 건데, 크면서 해서 이제 엔드 조건이 되는 거죠. 거래일자가 1월 중인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할 때, 고급 필터의 조건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 고급 필터의 조건식을 가지고 필터링 할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요, 이 현재 거래일자, 그 다음에 여기 수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항목명을 쓰면 안 돼요. 똑같은 필드명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일자 무조건 틀린 거예요. 똑같이 쓰면 무조건 안 된다. 왜? 고급 필터의 조건식에서 수식을 쓸 때는 필드명을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은 자동 탈락이고요. 3번하고 4번은 거래월, 그다음에 평균 잘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월 중이니까 는 먼스 달러 A2가 뭐예요? 여기죠. 2012년도 1월 2일이죠. 그러니까 먼스를 함수에 의해서 월을 뽑아와요. 그리고 달러 A이니까 달러 A는 안 변하고 2는 변하죠. 달러 A2, 달러 A3, 달러 A10까지 가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서 먼스에서 02를 뽑아온다. 그죠? 02 이렇게 뽑아오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이랑 같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 D2 뭐예요? 수량이죠. 얘인데 얘가 에버리지 D2에서 D10 평균보다 크냐 이제 물어볼 건데, 문제 조건대로 문제는 뭐냐면 이 수량 여기 평균을 구하는 범위를 상대 참조로 주면 안 돼요. 절대 참조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땡 틀렸고,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보니까 달러 D, 달러 2, 달러 D, 달러 10 절대 참조를 잘 줬네요. 그러면 문제의 예제대로 한번 필터링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거래일자 대신에 거래월, 그 다음에 수량 대신에 평균 잘 줬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본 대로 먼스 달러 A2 그죠? 1 가냐. 그 다음에 달러 D2 크냐? 에버리지 달러 D, 달러 2, 달러 D, 달러 10 가겠습니다. 필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A1에서 F10 맞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A12에서 13,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거래일자가 1월이면서, 그렇죠? 1월이면서 수량이 평균이, 그러니까 이 평균을 제가 미리 여기다 구해놨거든요. 17.777인데 17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17보다 크네. 제외. 제외.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1월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2월 이걸 빼야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반드시 정답 4번처럼 거래월 평균, 거래일자나 수량으로 주면 절대 안 된다. 알아두시고요.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데이터 자동 필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같은 열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숫자로만 구성된 하나의 열에서는 색 기준 필터와 숫자 필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요. 세 번째, 같은 열에 이제 날짜, 숫자, 텍스트가 섞여 있게 되면 항상 텍스트 필터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그게 아니고 가장 많은 데이터 형식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필터를 이용해서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 횡단위로 표시된다. 맞고요. 23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BA2에서 BO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설정되어 있을 때, 바로 이 부분이죠. BA2, BO 영역에 입력할 수 없는 값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것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이 부분이죠. 지금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대로 정수, 그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10, 그 다음에 최대값을 20을 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값은 10이니까 10부터 시작해서 11, 12 이렇게 쭉 가면서 20까지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막 확인을 눌렀다. 그리고 이제 출석, 여기다가 점수를 10점을 입력했어요. 제대로 들어가죠? 빵점은요,
입력한 값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값이 10이기 때문에. 그럼 21 얘도 안 되죠. 10부터 20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입력할 수 없는 값은 무엇인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10에서 20까지니까 결론적으로 10, 15, 20은 다 되는 거죠. 하지만 1번에 0은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고요.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수정된 내용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자동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쵸?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반영 안 되죠. 새로 고침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에서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24번의 정답 1번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한 그 필드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와 논리 값인 것을 그 선택하게 되면 행 레이블 영역으로 옮겨진다. 텍스트 논리 값인 것은 행 레이블로 가야 되겠죠. 맞고요. 세 번째,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두 개 이상이 되면 값 필드가 열 레이블 또는 행 레이블 영역에 표시돼요. 네 번째, 행 레이블 또는 열 레이블에 표시된 그 값 필드가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의 방향 표시를 결정해준다. 그래서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24번 같은 경우도 한번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피벗 테이블 안에 맛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옵션에 가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게 되면 새로 고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 고침, 모두 새로 고침, 그 다음에 새로 고침에 단축키 Alt 플러스 F4 이것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피벗 테이블 목록에서 텍스트, 그죠? 논리값 행 레이블로 바로 이거죠. 성명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행 레이블로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값이 두 개 이상이면 그 값을 점수 1, 점수 2 두 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값 필드가 열 레이블 또는 행 레이블에 표시된다. 여기는 열 레이블에 표시가 됐죠. 또는이니까. 그 다음에 행 레이블 또는 열 레이블에 표시된 값 필드가 그 추가된 필드의 표시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열 레이블로 갔기 때문에 열 쪽으로 갔다가 방향을 결정해준다라는 거죠. 자, 2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의 입력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러시를 이용해서 연, 월, 일 구분한다. 맞고요. 두 번째, 날짜의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올해의 연도가 추가되어 입력된다.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날짜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대로 인식하고요, 29 이하면 2000년대로 인식해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고 싶으면, 자, 우리 날짜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날 셋네 날 셋서, 그죠? 그렇게 암기 속속 해드렸죠? 세미콜론이죠. 이게 세미콜론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시간은 시시콜콜 뭐예요? 시간은 콜론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콜론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고 싶으면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위에 부분이 콜론이고 아래 부분이 세미콜론이거든요. 그러면 시프트를 눌렀다는 얘기는 예, 그죠? 콜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을 눌렀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콜론이에요. 아까 콜론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오늘의 날짜가 아니죠.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아래 시트와 같이 이름에 철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셀의 서식을 채우기는 노랑, 글꼴 스타일은 글꼴 기울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A2에서 A7 영역, 바로 여기죠. A2에서 A7 영역에 설정한 조건부 서식의 수식 규칙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반드시 A2에서 A7 요 부분을 갖다가 범위 설정하고 나서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름 안에 철자가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마지막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애스트리스크를 줘야 된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기를 보니까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니까, 그죠? 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count if인데, count if인데 그냥 A2만 써야 되는지 A2에서 A7을 써야 되는지 이건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A2에서부터 A7까지 범위 설정을 반드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소식, 바로 이 부분이죠. 조건부 소식 들어와서 새 규칙,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수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는 count if, count if 가로 열고, 가로 열고 a의 2가, a의 2가 바로 여기서 콤마, 그 다음에 애스터리스크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애스터리스크 별표,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자, A2가 A2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철자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거죠. count if 해서 서식을 들어가서 채우기 위해서 아까 노란색 준다 그랬었죠. 노란색 주고 그 다음에 글꼴은 굵은 기울임 꼴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강원철, 맨 뒤에 철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함초롱 해당 안 되고, 김우진, 민수현 해당 안 되고, 신해철, 철 해당되고, 안철, 진, 철 해당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count if a2 땡땡이 별표 철, 그 다음에 별표 땡땡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A2에서 A7 범위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다음 중 엑셀의 작업 환경을 위한 엑셀 옵션 각 메뉴에 대한 설명에 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기본 설정에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에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사항을 커서로 가리킬 때 해당 기능이 문서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결과를 미리 보여준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확대할까요? 좀 잘 보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글꼴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24, 26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안 지은 게 나타나요. 그죠? 이게 바로 왜 그런 거냐면 옵션이죠. 바로 기본 설정에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미리 보기가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보여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사항을 커서로 가리킬 때 해당 기능이 문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결과를 미리 보여준다 맞고요. 두 번째, 수식의 표 이름 사용을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 행 또는 열 레이블이 있을 경우에 이 레이블을 정의된 이름처럼 수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수식의 표 이름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 다 맞는 얘기고, 3번 저장의 통합 문서 저장, 다음 형식으로 파일 저장에서 통합 문서의 기본 저장 파일 형식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고급의 이 통합 문서의 계산 대상에서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 되겠다,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면 워크리스트와 연결된 외부 문서에 포함된 결과값의 복사본을 저장한다. 복사본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업데이트가.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 같은 문제는 뭐 이건 좀 간단한 문제죠. 다음 중 셀 서식의 표시 형식 기호가 원화,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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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미콜론, 마이너스, 원화, 샵, 콤마, 샵, 샵, 0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6345.678을 입력했을 때의 표시 결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얘도 직접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6345.678인데 셀 서식에다가 이제 이걸 적용을 했다 그랬으면은
지금 63, 6345.68은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 세미콜론 앞에 부분 원화 샵 콤마 샵샵샵을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소지점 이하는 다 날아가면서 678인데 634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올림이 돼서 원화 6,346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반올림이 된다라는 거. 29번 다음 중 매크로 작성 시 지정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엑셀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있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컨트롤 C가 복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컨트롤 C로 매크로 지정하게 되면 가능하죠. 그 다음부터 복사 기능이 아닌 다른 매크로 기능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매크로 기록 시 바로가기 키는 반드시 지정하여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3번 매크로 작성 시 지정한 바로가기 키는 추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매크로 옵션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29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바로가기 키는 기본적으로 컨트롤과 영문 소문자를 조합해서 사용하나 대문자로 지정하게 되면 컨트롤에 이어서 Alt가 자동으로 덧붙여 지정된다. 맞죠? 아니죠. Alt가 아니고 보다 Shift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매크로 옵션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29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매크로 지금 여기 보면 날짜 입력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한번 그 옵션을 볼까요? 지금 날짜 입력을 옵션을 누르게 되면 컨트롤 C로 해놨거든요. 그죠? 여기 가서 컨트롤 C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본 대로 이제 30번 가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많은 분들이 틀리셨어요. 틀렸는데 이 문제 자체는 문제를 낸 사람이 틀리라고 일부러 이게 못 맞추게 할 의도였는데 가만히 분석을 잘 해보면 몰라도 맞출 수 있게끔 해놓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 주어진 매크로 모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됐어요.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서브 앤드 서브.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 1, 매크로 이름 또는 프로시저 이름이 되는 건데 포넥스트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포넥스트 반복문이죠. 포넥스트. 그 다음에 i는 1부터 1, 2, 10이죠. 1부터 10까지 가는 스텝 2면 어떻게 됩니까? 1, 3, 5, 7, 9죠. 1, 3, 5, 7, 9 가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판독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해석이. 그 다음에 액티브 셀이라는 거는 활성 셀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i 값을 넣어줘. 1 아닙니다. i 값은 그러니까 1, 3, 5, 7, 9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죠. 활성 셀에 포뮬라 R1, C1 이렇게 해서 그냥 포뮬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열, B열, C열 쓰겠다는 얘기고 R1, C1 그러면은 이제 A열 대신에 1열, B 대신에 2열, C 대신에 3열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위치는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1, 3, 5, 7, 9 I가 1, 3, 5, 7, 9로 가면서 스텝이니까 활성 셀에다가 1, 3, 5, 7, 9로 순서대로 넣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셀렉션 폰트의 컬러 인덱스 5예요. 5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인데 이거를 5가 파란색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미리 실습을 해서 애우지 않는 이상. 그죠? 뭐 1 같은 경우는 검정이고 2는 흰색, 3은 빨간색이거든요. 4는 초록 이렇게. 근데 그걸 달달달 애워서 갔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액티브 셀 옵셋 1,0 1행 0열이죠. 1행 0열. 그러니까 옵셋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행 여기에 있었다면 1행 바로 그 다음 행 0열 그 자리죠. 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바로 밑에 자리로.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붙어버려요.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range A1 select offset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놓고 next i예요. 그러면 문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A1 셀을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된다. A1 셀을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폼은 앞에 range A1 셀렉트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 틀려요. 그 다음에 A1 셀에 13579가 활동된다. A1 셀에 하나인데 여기에 13579가 어떻게 활동이 돼요? 황당하죠. 그 다음 반복문이 10번 수행된다. 이건 포넥스트 문을 아셔야 되는 거죠.
다섯 번이잖아요. 1, 3, 5, 7, 9. 그죠?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컬러 인덱스가 5가 나는 파란색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나머지 걸 유추해서 빼버려서 컬러 인덱스가 5가 파란색인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맞춰라 라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죠. 자, 30번 같은 문제는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자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제가 주석 처리를 해드렸는데 range 땡땡이 A1 땡땡이 select 만약에 이 주석문을 명령에서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면 그죠? 이렇게 줬다면 A1 셀을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for i는 1부터 10 스텝 2 i가 1, 3, 5, 7, 9 간다는 거 이걸 보고 감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활성셀 그죠? i를 집어넣는다는 거 1, 3, 5, 7, 9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select font color index 5 파란색, 5는 파란색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active 셀인데 offset range a1 select 얘 다음에 일행 0열 바로 자기 열에서 일행 밑으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1, 3, 5, 7, 9가 반복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또 다른 걸 주석 처리해드렸죠 Active Cell Offset 1, 0 Range BA1 BA1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요 A1 그렇게 되면 바로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명령어는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어요 Offset 1, 0 그냥 Select 해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면 1, 3, 5, 7, 9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B에 4가 선택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그죠? A1을 기준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그 셀의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다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지우고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주석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A1 대신 BA1을 줬을 때 실행 결과 자 이렇게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흘러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5로 하지 말고 아까 3이 빨간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3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빨간색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하나씩 다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0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틀리셨어요. 안타깝게 31번 가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자격증 응시자에 대한 과목별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C11셀에 입력해야 할 배열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지금 1과목 1과목에 대한 걸 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C의 11이니까 그러네요 C의 11에 입력해야 될 배열 수식으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1과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행 그 다음에 5행, 그 다음에 7행 그죠? 그게 공통점이고 31번도 직접 가도록 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는 ROW, 로라는 걸 해드렸어요 이 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게요 그러면은 지금 ROW는 행 값을 구해오는 거죠. 지금 얘가 3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4행, 5행, 6행, 7행, 8행. 그냥 드래그 해주면 자기 행에 해당되는 번호 값을 줘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행에 해당되는 값을요.
모드,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DS3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그러면은 지금 1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3행, 5행, 7행 이 경우죠. 그 다음에 0이 나오는 경우는요? 짝수행, 그죠? 맞죠? 보기에서 골라내면 1번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라, if, 그죠? 그 다음에 모드 나머지, low, low, C3에서 C8, 행값을 구해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물어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살펴본 거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2과목인 경우, 그죠? 짝수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0이냐 물어보면 안 되죠, 이 부분으로. 그러면 0으로 물어본 1번하고 3번은 틀린 거예요. 됐죠? 1번, 3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눈 에버리지, if, 모드, 나머지, low, low, C3에서 C에 8, 행값을 구해서 2로 나눈 나머지가 if 1이냐 물어봐요. 1인 거는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그죠? 3행, 5행, 7행. 그래 놓고 C3에서 C에 8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1로 물어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2번은 ROW 행값, 그죠? 아까 여기서 구한 거. 근데 4번은 ROWS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린다. 31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를 가지고, ROW를 가지고 행값을 구하고 모드를 가지고 나눠서 1인 경우는 홀수행, 그죠? 3, 5, 7이 되는 거고, 0인 경우에는 이제 짝수행이 되는 거죠. 2과목. 이렇게 해서 1과목, 그 다음에 2과목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예제는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니까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A4에서 BAO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이죠. A1 콜론 B2 더하기 D1 콜론 E2 이하고 얘죠. 안에 이제 더하기가 있는 거고, 입력하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배열 수식이다라는 거죠. 눌렀을 때 BO 셀에 표시되는 값으로 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BO 셀 여기죠, 이 부분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바로 여기죠.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배열 수식이니까,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니까 중괄호가 다 붙었고, 그래서 A1 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2하고 얘, 1하고 1, 그다음 2하고 2 더했죠? 3하고 3, 4하고 4 같은 위치끼리 더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B의 5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32번에 8이 된다라는 거죠. 자, 33번 가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아래 수식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는 수식으로 반환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33번. 자, 이거죠. 자, 33번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를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지금 sum product라는 거는 더, 그 곱한 다음에 더한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1에서 A100까지가 C1이랑 같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A1에서 A100까지 밑으로 C1이랑 같냐, 계속 이제 A1하고 CA1, A2하고 CA1 이런 식으로 A100하고 CA1 계속 비교하겠죠. 그 다음 곱하기 BA1에서 BA 100, BA1에서 BA100도 마찬가지죠. DA1이랑 같느냐. 제가 이제 이미 데이터 1을 계속 다 넣어놓고 여기 두 군데만 0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1이랑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곱하니까. 그걸 갖다가 다 곱해서 더하면은 결론적으로 같은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sum product A1에서 A100, C1이랑 같은 거, B1에서 B100이 D1이랑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 1이랑 같은 거, 1이랑 같은 거. 만약에 같으면은 계속 1이 되지만 같지 않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같지 않은 0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식 자체 내에서 여기서 sum product 곱했을 때 빠지게 되겠죠. 현재 두 개가 달라요. 지금 A2는 1이 아니죠. 그 다음에 BA3도 1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빠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9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같은 수식이 뭐냐 이거죠. 바로 얘죠. count if says count 해라. 얘도 마찬가지죠. A1에서 A100이 C1이랑 같은 걸 count 해라. 또 B1에서 B100 D1이랑 같은 걸 count 해라. 그러면 두 조건이 만족하는 거죠. count if 쓰니까. 그러니까 98이 나와요.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수식으로 옳은 거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제가 sum if 문제에 있는 거 해드렸는데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주소 표시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에러가 떨어져요. sum ifs. 그래서 1번 같은 거는 지금 인수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자, 얘도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average ifs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주석 처리한 걸 없애보겠습니다. 자, 얘도 바로 인수를 적게 입력했다. 그러니까 잘못 입력한 거죠. 얘도 그 다음에 4번 sub total 같은 경우는 아예 명령어로 잘못 쓴 거죠. 그죠? sharp name question mark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count ifs다 라는 거 같은 결과는.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좀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직위가 부장인 직원의 급여 평균을 C의 10셀에 구하는 배열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일단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중괄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 3번 빼버리시는 거고. 그래서 문제 풀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센스 좀 발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34번 같은 경우도 직접. 네, 이 부분이죠. 지금 보면은 직위가 부장이면서, 그죠? 직위가 부장인 직원의 급여 평균이죠. 그러면은 부장이 홍길동, 김국수, 최신우예요. 그러면 급여는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지금 미리 에버리지, 지금 이 부분 직접 D에 2, 그죠? 그 다음에 D에 6, 그 다음에 D에 8, 직접 구한 금액이 있고 검증을 하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라. if C에 2에서 C에 8, CA2에서 CA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장이냐 물어봐요. 는 땡땡이 부장, 땡땡이. 그죠? 그래 놓고, 그게 만족했을 때 평균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DA2에서 DA8, 여기죠. 그러니까 DA2, 콜론, DA8. 이렇게 작업이 됐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아까 2번, 3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 1번 같은 경우는 잘 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C2에서 C8, C2에서 C8, 요거 직위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된다라는 거죠. 35번 다음 중 엑셀 2007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컨트롤 플러스 F10이 아니고 컨트롤 플러스 F1이죠. 이거 배웠었던 거고 풀었었던 문제 1번이 되겠네요. 35번 리본 메뉴를 빠르게 최소화하려면 활성 탭의 이름을 두 번 클릭하고 다시 리본 메뉴를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탭을 다시 두 번 클릭 맞고요. 리본 메뉴는 탭, 그룹, 그 다음에 명령 이렇게 세 요소로 구성되는 거 맞고 또 리본 메뉴의 바로가기 키를 나타내려면 Alt키 누르는 거 맞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컨트롤 플러스 F1이다 라는 거. 36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워크시트 복사는 시프트를 누르면서 원본 워크시트 탭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하면 된다. 자, 시프트가 아니고 컨트롤이죠. 2번 시트를 삭제하려면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표시되는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삭제되죠. 근데 삭제된 시트는 되살릴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된다. 36번의 정답은 2번이 맞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삭제된 시트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 연속된 거니까 시프트. 4번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에는 먼저 시프트가 아니고 컨트롤, 그죠?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자연적으로 2번이 되겠네요. 37번 다음 중 차트 제목으로 B1셀에 텍스트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37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차트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지금 차트 제목 부분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차트 제목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수식 입력 줄, 수식 입력 줄에 가서 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 B1 아니겠습니까? B1 됐죠?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비에어 안에 있는 성적표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됐죠? 37번의 정답은 차트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는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의 완세를 선택한다. 37번의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죠. 아, 2번이다 라는 거죠.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 차트의 추세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추세선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지금 추세선 같은 경우는 할까요? 추세선의 6종류는 지수, 성연, 성형, 로그, 다양식,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이동 평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세선 추가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지수, 성형, 로그, 다양식,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이동 평균 맞죠?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두 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없다.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세선 추가 아까 지수 뭐 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라는 거. 또 삭제할 때는 딜리트 그죠? 이렇게 딜리트 눌러서 가능하다. 삭제. 그래서 추세선을 삭제하려면 차트에 표시된 추세선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누르거나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선택한다. 맞고요. 됐죠? 그 다음에 추세선이 추가된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3000으로 바꾸면 추세선이 사라진다. 이건 맞아요. 가겠습니다. 추세선 됐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차트 종류를 3차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되면 추세선이 없어지죠. 됐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두 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없다가 아니다. 있다. 그래서 38번의 정답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3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옳은 거. 첫 번째,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200까지 가능하다. 200이 아니고 400까지죠. 이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두 번째, 셀 구분선이나 행렬 머리글은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없다. 있죠? 이거 가능한 거고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1, 2번도 아니고. 3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 용지 높이를 1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배율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39번의 정답 3번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이 됩니다. 4번, 셀에 설정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는 없고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해요. 39번의 정답은 3번.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틀 고정에 대한 기능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틀 고정은 특정 행 또는 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주로 표의 제목, 행 또는 제목 열을 갖다 고정한 다음에 작업할 때 유용하다 맞고요. 두 번째, 선택된 셀의 왼쪽 열, 바로 위에 행 맞고 세 번째, 틀 고정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 틀 고정 구분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없어요. 4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틀 고정 방법으로 첫 행 고정을 실행하면 선택된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첫 행이 고정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말장난이다 라는 거죠. 40번의 정답은 이동시킬 수 없다 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스프레드시트 문제 기출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